자.
4로 이기고 2세트 첫 게임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해설은 원광대학교 김성훈 감독님이 해주셨고요. 여자 결승전은 인천대학교 이재식 감독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2세트 첫 게임을 선영 선수가 가져갔는데 이은지 선수가 이은지 선수가 가져가고 첫 게임 2세트 서지영 선수가 첫 게임을 가져가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 세트는 지금 이은지 선수가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쫓기고 다시 5대2로 벌렸다가 5대4로 쫓겼는데 그래도 5대4에서 잘 마무리해서 이은지 선수가 첫 세트는 지금 가져갔습니다. 네. 남자 경기가 방금 이제 한 세트가 끝났는데요. 여자 경기도 한 세트 끝나고 두 세트 들으면 여자 경기 흐름이 빠르다는 거 보이죠? 네. 지금 뭐 서지영 선수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은지 선수는 지금 포핸드는 이제 코너웍을 중심으로 백핸드를 주무기로 삼아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보통 문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들 안 쓰는 건데. 네, 지금 아 포인트 네. 됐군요. 이은지 선수. 네. 지금 단체전 경기에 이어서 네. 지금 결승까지 지금 아홉 경기째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서지영 선수는 발목이. 이은지 선수는 지금 엉덩이 부상으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네. 그래도 이를 정신력으로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네. 플레이를 하나하나 집중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시죠? 네. 서지영 선수가 지금 플레이 내내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 한 박자 빠르게 치면서도 코너웍이 포핸드 백핸드 다 잘 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지금 발목 부상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은지 선수는 지금 부모님이 다 카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네. 네. 또 언니 또한 그 농협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러브40 서지영 선수 서브게임 네. 러브40입니다. 이은지 선수가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서지영 선수가 발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끈질기게 수비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걸 공격 포인트로 성공하고 있는 플레이로 전술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게임이죠. 네. 네. 서지영 선수 게임을 잃어서 네, 1대1이 됐습니다. 네. 네. 이은지 선수, 이은혜 선수 자매가 테니스 선수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또 운동을 했고 그 유전적으로 또 튼튼하고 네, 운동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고요. 네. 네.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영 선수가 지금 참 이번 대회 후두억이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 네. 아 지금 계속 발목에 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리를 절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포핸드 샷은 위력적입니다. 네. 그 원세트 내내 경기한 걸 보면 상대 선수를 좌우로 끌고 다니는데 심하게 마무리해서 조금 거기에 조금 에러로 이어져서 좀 게임이 원세트를 뺏겼거든요. 네. 투세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일간 대회를 한다, 경기를 한다. 뭐 사실 그랜드슬램 정도로 기간을 길게 하는 거거든요. 네. 선수들이 평소에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특히 동계 훈련뿐만 네.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금 컨디셔닝 선수들이 그 체력 관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은지 선수 랠리를 길게 가져가고 있죠? 네. 아, 네, 걸렸습니다. 서티올. 보통 선수들이 준결승 정도 이기 결승 올라올 때 부상이 있는데 감독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단체전을 겸해서 이 개인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단체전 할 때 오는 그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담감 또 그거 끝났을 때 또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또 결승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격려를 많이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워서 예 지금 수비 형태로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 코트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한 게임에서 많은 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둘 다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군요. 그렇죠. 파이터죠. 뭐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부상 얘기를 해서 뭐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는 게 좀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인생도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인생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은 가장 두 선수 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네.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좌우로 아. 네 위닝샷을 네. 서지영 선수가 많이 안 움직이면서 몸쪽에 오는 공은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네네네. 네, 네. 네, 참고로 서지영 선수는 경산여고 출신이고요. 명지대 1학년입니다. 1학년이 단체전 우승도 이끌었고 어제 복식 결승 우승도 했고요. 네, 네. 지금 단식 결승에도 올라와요. 3관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지도는 김최진영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감독은 명지대 맡은 지 몇 년 안 됐죠? 네, 이제 그동안 신순호 감독님이 계속 네. 한 30년간 팀을 이끌어 왔는데 예, 최진영 감독이 지금 2년 차에 네. 예,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뉴스. 이은지 선수가 사실 지금 포핸드의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조금 자신감을 갖고 사실은 백핸드에서는 뭐 다운더라인 크로스 다 잘 하고 있는데 포핸드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 그러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지영 선수는 좌우명이 포기하지 말자인데 네. 네, 포기를 안 하네요. 예, 지금 네. 이 상황을 잘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점을 네. 했죠. 서지영 네. 어드밴테이지 세이브. 드라이브 발리로 네. 네,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사실 2007년도 US 오픈 이영택 선수가 16강을 갈 때 1회전에서 4세트에서 몸에 경련이 일어가지고 사실 경기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안 하고 결국 역전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선수들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으면서 그걸 극복을 하면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네, 그 어려움이 뭐 잘 이겨내려고 마음을 되뇌이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럴 때는 그 옆에 동료들의 응원의 힘이 또 아, 힘이 네. 되거든요. 네. 아마 그 이영택 선수도 그때 교포 선수들의 네. 응원, 네. 코치진의 그런 어떤 격려 이런 것 때문에 더 포기하지 않았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지 선수 네, 드라이브 관리로 네. 포인트를 했습니다. 2세트 1대1인 상황에서 세 번째 게임 굉장히 랠리가 길어집니다. 네. 이은지 선수는 이제 좌우명이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라는 네. 좌우명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샷 하나하나에 자기 네.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습니다. 네. 아, 서지영 선수 포핸드 득점에서 어드밴티지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중요할 때 샷은 아주 완벽해요. 아마 그 서지영 선수는 자기 샷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자기 지금 몸 중심에 있는 공들은 위닝샷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뛰게 하는군요. 네. 네. 아, 걸렸습니다. 듀스와 어드밴티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선수가 좀 언프레스 에러를 줄이면서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빌드업을 해가면서 좀 찬스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랠리가 이어지고 네. 있죠. 아, 다운드라인 성공해서 이은지 선수가 어드밴티지 서비스. 일단 서지영 선수는 네트 앞뒤 움직임은 어렵다고 봐야죠. 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장기인 선수인데 네. 지금 발목으로 움직임 활발하지 못해서 예,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게임 짧아진 ENG. 볼을 2대1이 됐습니다. 에러를 해서 게임을 잃네요. 사실 이렇게 한 게임이든 한 세트든 어떤 접전을 하다가 게임을 따는 선수들은 이제 사기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네.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조금 또 가라앉거든요. 서지영 선수가
다음이 네 번째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를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네요. 네. 강원도 양구 테니스 경기장은 지금 현재 테니스 파크는 12면의 테니스 코트가 있고요. 실내 코트 3면이 있고 조만간 또 실내 코트를 또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구에서 대회를 많이 하고 있죠. 네. 테니스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거의 한 1년에 21개의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1년에 52주 가운데 양구에서 한 21주간 테니스 대회를 하니까 예, 테니스 메카 양구 맞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이라면 양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주녀 초등 대회부터 네. 대학 실업까지 네. 대회를 거치지 않은 선수들은 없으니까 네. 예, 모든 선수들이 양구를 거쳐갔다고 봐야죠. 네. 서지영 선수가 드롭샷을 잘 했는데 다음에 그 준비가 조금 발목 때문에 안 돼서 예, 역습을 당했네요. 초반이긴 하지만 이번 게임이 2세트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3대1이 되거나 하면은 벌리면서 이지은지 선수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감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서지영 선수는 아무래도 게임의 부담을 조금 더 갖고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웃이죠? 러브서리? 네. 계속해서 조금 업브러스 에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서지영 선수 어제 복식 결승전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서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단체전, 복식, 지금 단식 결승까지 뭐 너무 많은 게임을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1학년 선수로서는 정말 많은 게임을 소화했습니다. 네. 네, 거의 지금 뭐 뛰기가 네, 어려운 못하고 있네요.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지금 경기를 하려고 하는 그 정진 자세는 네. 좀 높이 평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파엘 나달 선수가 거의 경기 기권이 거의 없는데요. 거의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선수들의 어떤 본보기가 되고 네, 있죠. 네. 네. 정말 한 게임이 아니라 한 포인 포인을 최선을 다하는 나달의 모습을 보면 네. 우리 주니어 선수들도 한번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좀 많은 배움을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3대 1이 됐고요. 이은지 선수가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가졌습니다. 아. 이제 서지영 선수가 조금 부담이 되고요. 이은지 선수는 또 본인의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지영 선수를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서지영 선수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이은지 선수가 힘이 좋으면서도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서지영 선수가 지금 빠른 공격력으로 좀 어떻게 돌파구로 찾으려고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잘 뜻대로 안 되네요.
그렇죠. 한우 여자 경기를 보면 네. 사실은 지금 사실 많이 기울었거든요 이은지 선수 쪽으로. 네. 근데 또 이게 멘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가끔 이런 경우 또 유리한 선수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가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참 묘하게 흐르는 경기가 있는데 아, 이번 경기 한번 그런 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서재영 선수를 좌우로 뛰게 하고 있죠. 네. 나오십니다. 40-15. 게임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네. 이은지 선수입니다. 40. 이은지 선수는 그냥 본인의 플레이를 쭉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또 변화를 주다 보니까 또 네트 플레이에 실패가네요. 네. 게임 4-1로 이은지 선수가 2세트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작년 이제 1학년 신입생으로서 결승에 개인전에 두 번 올랐거든요. 네. 한 번은 박은영 선수, 명지대 박은영 네. 선수에게, 한 번은 또 추계 때는 인천대 박명경 선수에게 네. 무릎 꿇고 준우승만 두 번을 차지했거든요. 네. 올해는 좀 절치부심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챔피언 포인 게임에 네.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8분 응선은 넘은 것 같아요. 네. 대학연맹은 다음 대회는 어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5월에 그냥 학생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요. 네. 아직 장소가 미정이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안동 오픈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4월 네, 15일에. 그렇죠. 네. 그때는 대학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또 실업 선수들이 대부분 나와서 네. 굉장히 거의 봄철 한국 선수권이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네. 해외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국내 대회는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서재영 선수 과연 이 4-1에서 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1학년으로서 이제 앞으로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지대 최진영 감독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뭐 1학년 선수가 지금 사실 단체전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기특한 면도 있고 다만 지금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마음에 감독으로서 참 안타까울 네. 것 같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아마 기권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수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렇죠. 네. 또 이 한 게임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서재영 선수 자신의 주먹인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득점을 못 내고 있습니다. 러브 썰이 이은지 선수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 축을 두고 쳐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계속 결정구에서 에러가 나오네요. 아시죠? 15-30 한 점 만회했습니다.
부상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빨리빨리 지나려고 바로 서비스 라인에 서서 네. 서브를 넣었네요. 서브도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못 넣고 있네요. 넣고 있고요. 네, 점프가 안 되죠. 네. 이은지 선수도 참 대단합니다. 부상 인내도 리드하고 있네요. 아, 서리올. 캐나다의 밀로스 라오니치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제대 퓨처스대에 몇번 왔었습니다. 근데 창원에서 하는데 아침에 비가 버슬버슬 내리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나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서서 그런 거 보고 아,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선수들도 지금 그런 열정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기회가 많이 열려야겠죠. 좀, 예. 네. 게임 서지영 선수 게임을 어렵게 지켜서 4대2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은지 선수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러면 양쪽 감독님들의 마음은 또 애가 탔습니다. 네. 9일간 암만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데라도 속은 굉장히 탈 것 같습니다. 매 경기마다. 10년 젊어지는 감독님들도 있을 거고 10년 수명이 줄어드는 감독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서리 러브. 아마 최진영 감독이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웃이죠. 볼이 러브. 한국체육대학교는 이은지 선수, 한국체육대학교는 정희석 감독, 장나라 코치. 장나라 코치가 5월에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 5월 2일 강명에서 결혼을 네. 하는데요. 네. 아주 행복 끝 불행시장인지 행복 시장 영원한 행복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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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담이고요. 네. 뭐 워낙 성실한 코치니까 앞으로 결혼 생활도 잘 꾸려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웃이죠. 머리 빅팀. 아, 이은지 선수 좌우로 잘 뛰어서 네. 게임을 지켰습니다. 5대2로 2세트. 끈질기 디펜스로 결국은 서지영 선수의 에러를 유발해내네요. 네. 그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대학 선수들 결승전의 경험을 해본다는 거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페데러나 조코비치 나달 네. 몇십 년 동안 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결승에 오른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승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선수로서는 큰 자산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네. 서지영 선수에게도 지금 몸 관리, 또 네. 뭐 체력 관리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입생으로서 많은 걸
느끼는 대회가 아닐까 싶고요. 네. 결승이라는 또 좋은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한테니스의 유튜브 방송을 다시 또 본인의 플레이를 볼 텐데 후회도 하면서 아쉽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바로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네. 플레이를 연구하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테니스 팬들 조금 여자 선수들이 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경기를 못하는 부분을 조금은 양해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샷 하나하나에 지금 온 힘을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선수. 유튜브 독자 중에서 댓글을 다는데 두 선수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경기하는 이마하는 짓에 박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격려의 그 댓글 네. 감사합니다. 네. 5대2의 15홀 서지영 선수 서브입니다. 포핸드 샷, 네. 크로스. 지금 포핸드 샷이 아주 좋은 네. 랠리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포핸드는 대학 선수 중에서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는 포인트를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대학 첫 시합을 보고 있는데 네. 서지영 선수 한 박자 빠른 네. 또 힘 있는 포핸드와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14-15 이번 대회 시드 없이 출전을 해서 결승까지 올라왔죠? 네. 네. 시드로 해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40-30 이은지 선수 백핸드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시죠? 듀스 됐습니다. 서지영 선수 이제 경기 막판에 오니까 걸음이 어렵고요. 이은지 선수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 결정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서지영 선수는 더 볼에 집중을 할 거고요. 몸 쪽에 오는 걸 처리를 하고 그런데도 잘 이겨내고 게임을 잘 리드하고 있습니다. 듀스가 됐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은지 선수는 자기 플레이를 조금 더 일관되게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네. 어드밴티지 이은지에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선 혼신을 다 하겠죠? 마지막 힘을 쏟을 네. 것 같습니다. 이은지 찬스. 아, 서지영 선수 대단하고요. 이은지 선수도 랠리가 대단합니다. 네. 아, 걸렸군요. 듀스 매치 듀스만 네. 서지영 선수 매치 포인트를 해제했고요.
이 매치 포인트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연타로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웃. 네. 어드밴티지 서지영.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 헤면 두드리면서 게임이 마음을 추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 안 풀리니까 좀 본인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아웃이죠? 네, 디오스. 서지영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한 게임이라도 네, 더 네. 따서 만회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인주 선수도 부상임에도 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의 준우승을 네. 잘 이겨내서 이번에는 우승까지 가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드밴티지 이은지 매치 포인트를 또 잡았습니다. 결승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또 우승하기는 더 힘드네요. 네, 결승전의 피로도는 뭐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네. 네.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네. 네. 이은지 선수 드디어 대학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지영 선수 부상에도 두 선수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